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수많은 정보 데이터를 빠르게 연산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슈퍼컴퓨터는 기상, 국방, 바이오, 자동차, 항공, 신소재, 전자 등 다양한 안보 및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근 인공지능 기술, 정보통신 기술 등의 융합을 보여주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슈퍼컴퓨터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컴퓨터들 중 상위 500위 안에 들어야 슈퍼컴퓨터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마음대로 구축하기도 힘든 것이 슈퍼컴퓨터는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컴퓨터 자체의 가격과 더불어 설치 공간 확보 비용, 유지 관리 비용 등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렇다면 2020년 하반기 기준 전 세계 슈퍼컴퓨터는 어떤 것이 있는지 탑10을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독일의 슈퍼머크 엔진입니다. 2018년 레노버사가 개발한 슈퍼머크 엔진은 현재 독일 라이프니츠 슈퍼컴퓨팅 센터에 구축되어 있는데요. 슈퍼머크 엔진의 이론상 최대 동작 속도는 26.874 페타플롭스이고 벤치마크로 측정한 최대 처리 속도는 19.477 페타플롭스입니다. 9위는 일본의 ABCI입니다. ABCI는 2018년 일본의 후치츠가 개발해 일본 도쿄대학 카시와 캠퍼스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195억엔의 막대한 자금으로 개발되었습니다. ABCI의 이론상 최대 동작 속도는 32.577 페타플롭스고 벤치마크로 측정한 최대 처리 속도는 19.880 페타플롭스입니다. 8위는 미국의 트리니티입니다. 슈퍼컴퓨터의 상징적인 회사인 크레이가 2015년 제조한 트리니티는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 구축되어 있는데요. 트리니티의 이론상 최대 동작 속도는 41.461 페타플롭스이고 벤치마크로 측정한 최대 처리 속도는 20.159 페타플롭스입니다. 7위는 스위스의 피츠다인트입니다. 크레이가 2016년 제조한 피츠다인트는 현재 스위스 국가컴퓨팅센터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피츠다인트의 이론상 최대 동작 속도는 27.154 페타플롭스이고 벤치마크로 측정한 최대 처리 속도는 21.230 페타플롭스입니다. 6위는 미국의 프론테라입니다. 미국의 프론테라는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 미국의 델사가 제조해서 현재 텍사스 대학교 TACC에 구축되어 있는데요. 프론테라의 이론상 최대 동작 속도는 38.746 페타플롭스이고 벤치마크로 측정한 최대 처리 속도는 23.561 페타플롭스입니다. 5위는 중국의 테너2A입니다. 중국의 테너2A는 중국 광저우 국립 슈퍼컴퓨팅 센터에 구축되어 있는데요. 2013년 중국의 국방기술대학이 개발했으며 약 500만 개의 코어가 있습니다. 테너2A의 이론상 최대 동작 속도는 100.679 페타플롭스이고 벤치마크로 측정한 최대 처리 속도는 61.445 페타플롭스입니다. 4위는 중국의 써네이 타이후라이트입니다. 2016년 NRCPC가 제조한 써네이 타이후라이트는 현재 중국 우시에 있는 국립 슈퍼컴퓨팅 센터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써네이 타이후라이트의 이론상 최대 동작 속도는 125.436 페타플롭스이고 벤치마크로 측정한 최대 처리 속도는 93.015 페타플롭스입니다. 3위는 미국의 시에라입니다. 시에라는 2018년 IBM이 제조하여 현재 미국 로렌스 리버무어 국립연구소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시에라의 이론상 최대 동작 속도는 125.712 페타플롭스이고 벤치마크로 측정한 최대 처리 속도는 94.640 페타플롭스입니다. 2위는 미국의 서밋입니다.
IBM이 제조한 서밋은 2018년부터 미국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서밋의 이론상 최대 동작 속도는 200.795 페타플롭스이고 벤치마크로 측정한 최대 처리 속도는 148.600 페타플롭스입니다. 1위는 일본의 후가쿠입니다. 후가쿠는 2020년 일본의 후치츠와 이화학연구소가 6년간 1조 2천억 원을 들여 공동 개발한 슈퍼컴퓨터인데요. 일본 고베의 리켄 전산 과학센터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후가쿠의 이론상 최대 동작 속도는 513.855 페타플롭스이고 벤치마크로 측정한 최대 처리 속도는 415.530 페타플롭스입니다. 이는 2위인 서밋 성능의 약 2.8배 뛰어난 것인데요. 후가쿠는 총 729만 9072개의 코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